도바르단,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6일은 오전 4시 30분, 8일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0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지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목회사무원 여름학기가 전도의 실제 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6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14일까지 위아.kr에서 해주시고 온라인 사전 등록만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6일과 8일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1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 1회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본당, 하나홀, 각 부서실 및 교회 전체 에어컨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교구 북구구역 정순기 장로 김명호 권사 아들 정주상군 결혼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부산 해운대 센터 모텔 드블랑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김금순 A 권사 부군 권용민 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